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만 먹는 음식들 다섯 가지,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채널 포장! 첫 번째, 간장 삼겹살. 청주에서만 먹는 특별한 삼겹살이 있는데 바로 간장 삼겹살입니다. 이곳에서는 두툼하게 썰어낸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담갔다가 굽습니다. 원래 간장 소스는 수태지를 식용으로 사용할 때 잡내를 없애려고 썼습니다. 특히 달인 간장은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파절이도 청주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. 고기 먹을 때 네. 저는 파절이를 자주 먹는데 그게 청주에서 처음 됐다고요? 그러니까요. 신기하네. 두 번째, 된장 소면. 보통 사람이라면 춘천의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된장찌개를 먹어보면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된장찌개에 소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춘천 지역 고깃집에서 제공되는 된장찌개는 된장소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. 된장소면은 춘천을 비롯한 강원 지역에서는 흔한 음식이지만 타 지역에서는 매우 특별하고 생소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. 된장찌개 소면이 있는 게 상상도 안 되고 무슨 맛일까? 약간 밥 말아 먹는 맛이랑 비슷한가요? 궁금해지네요. 세 번째, 늙은 호박 전. 일반적인 호박전은 얇게 썬 애호박에 소금을 조금 뿌려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풍각과 함께 부친 것을 생각하지만 경상도에서 호박전이라고 하면 늙은 호박의 속을 숟가락으로 파내거나 잘라낸 뒤 믹서기에 넣고 갈고 기타 속재료를 넣고 부쳐먹는 전을 떠올립니다. 늙은 호박의 달달한 맛과 고소한 맛이 기름과 만나 그 맛이 두 배가 되고 한입 씹으면 쫀득한 식감이 매우 일품인 전 요리라고 합니다. 전으로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아, 그 맛이 달고 어떨지. 고소하고. 네 번째, 달걀초. 달걀초란 분식집에서 삶은 계란에 오이, 초고추장만 얹어 팔았던 초간단 간식입니다. 이 음식은 인천에서만 취급했고 특정 지역 인천 사람들만 아는 음식이라고 합니다. 인천 남부 지방에서만 짧게 유행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별미입니다.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그냥 상큼할 것 같고 느낌이 네네 고소하기도 하고 한번 먹고 싶네요. 네네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? 다섯 번째, 설탕 국수. 이름만 들어도 너무 낯선 음식입니다. 지금도 전라도 특정 지역에서 여름철 별미로 먹는 국수가 바로 설탕국수입니다. 시원한 물에 설탕으로만 맛을 낸 국수인데 취향에 따라 참기름이나 간장을 첨가해 먹기도 합니다. 과거 설탕이 귀했던 시절 생겨난 음식이라는 설이 있고 맛은 심심한 설탕물 맛이라고 합니다. 네. 말만 들어도 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먹어보고 그쵸? 싶네요. 참기름 넣고 간장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쵸. 단짠단짠? 저는 근데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갈치국이 생각했어요. 그게 제주도 토속 음식이래요. 근데 상상이 안 가잖아요? 약간 하얀 국물이더라고, 맑은 국물. 그래서 걔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이거 있다 이러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정말 다 한 번씩 먹어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